진짜 와서 막걸리에다 먹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아침부터 술판 벌어지는 거 보이지? 어. 감자전 군부. 여기가 군부대 앞이라 진짜 그 본부인가 봐. 사인 엄청 많아. 첫 번째 나온 게 메밀장병. 되게 뭔가 바삭해 보인다. 이렇게 김치 속이 꽉 차 있네. 이게 옹심이구나. 처음 먹어본다 이거. 우리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 옹심이. 와. 감자전, 옹심이, 메밀장병. 야 이렇게 다니까 19,000원이야. 옹심이가 뭐야 도대체? 아우 뜨거. 뭐 아무것도 안 들었네. 그냥 뭐라고 해야 돼? 튀김이랑 또 튀김 떡? 떡? 감자 떡? 맛이 엄청 촌스럽다. 넌 원래 감자 구황작물 들어간 거 안 먹잖아. 난 이게 감자전이 못한 줄 알았더니 아니고 진짜 감자적인가 봐. 적이라고 불러나? 강원도 사투리인가? 이거는 농심 포토토 치마야. 되게 수수한 맛이다. 그지? 어, 되게 뭐, 수수해. 뭐 입에 수제비 쩍쩍 붙는 건 아닌데 수제비랑 비슷하면서도 찹쌀 탕수육 그런 느낌이면서도 뭐 특이하네. 진짜 처음 먹어보네. 딱 처음 먹는 맛이야. 나는 맛있다. 매력 있는데? 첫입엔 이게 뭐야 많이들 그럴 것 같아. 감자 맛이 많이 나. 맛있다. 국물 맛은 익숙한 맛인데 다 맛있다.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별로야. 그래? 응. 근데 이게 제일 익숙한 맛이라 사람들은 이게 제일 맛있다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 슴슴해. 슴슴해서 소화 잘 되는 맛. 아니 맛있다더니 왜 얘가 이렇게 지쳐 보여? 뭔가 쌀이 먹고 싶어. 우리 밥은 안 먹어. 아니 뭐 순수 타령하더니 뭐 개운하다고 뭐 그러더니 뭐 너무 순수해. 영 뭐 먹질 못하네. 아 막걸리에다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아침부터 막걸리를 마실 순 없으니까. 어땠어? 진짜 와서 막걸리에다 먹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아침부터 술판 벌어진 거 보이지? 어. 아주 막걸리에 먹기는 아주 최고.